안녕하세요. 자, 음식 연주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새 계속 시리즈로 소양인을 위한 음식 보여드리고 있어요. 소양인 신방광 약하다고 했죠? 비위는 아주 튼튼해요. 밤을 새우니까 간 해독이 조금 문제가 되는 체질이죠. 신방광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짠맛이라고 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방광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식품들도 많지요. 특히 돼지고기 짠맛이고 또 흔하고 하니까 신방광이 약하신 소양인들의 보양식이 돼지고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돼지고기를 간이 좀 약하니까 간에 피를 맑게 해주는 미나리와 함께 같이 조리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신방광이 약해도요, 또 폐가 약한 소양인도 있고, 간이 약한 소양인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 신방광이 약한 돼지고기를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쪽파로다가 폐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하나는 미나리를 가지고 간의 기운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삼겹 고기 말이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삼겹을 특히 이거는 정육점에서 이렇게 얇게 썰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일반 삼겹보다 조금 얇게 생고기를 썰어 온 거거든요. 잘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좀 툴툴거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요령껏 알아서 잘 해가지고 오세요. 네, 약간 이 여기에 한 3mm 정도로다가 썰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기계로다가 밀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얇게 썰어 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준비된 거가 350에서 400g. 네, 400g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세 식구 넉넉히 드시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쪽파. 이 쪽파는 뭐 집집마다 쪽파를 좋아하시는 소양인도 계시고, 쪽파를 싫어하시는 소양인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가정마다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폐가 약한 분은, 쪽파 위주로 가시면 좋고, 간이 그래도 좀 더, 약하신 분들은 미나리 위주로 가시면 되겠어요. 방울토마토는 장식 개념으로 들어갔고요. 요거 굴소스, 40에서 50 준비하시면 되고, 후추는 밥 숟가락으로, 끝에서 한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가루로다가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람수를 해도 한 1g 조금 넘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마늘 20g인데 조금 더 많이 푼것 같네요. 그리고 양파는 쓸 거고요. 당근은 장식으로 제가 조금만 채쳐서 넣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말을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말을 거예요. 원주에 가면 소고기를 야채를 이렇게 말아서 넣는데 이게 워낙에 일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음식점에서 이 메뉴를 채택을 잘안 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조금 손이 가더라도 일품 요리 만드셔서 즐거운 식탁, 행복한 식탁 갖고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많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후라이팬에 구울 거거든요. 이거 구울 때 들어가는 양념을 먼저 썰고요. 조금 길어야 감기니까 이렇게 얇게 한 5mm가 안 되게 한 3mm 정도로다가 얇게 썰어주세요. 고운 채칼 있으시면 채칼로다가 밀으셔도 돼요. 너무 가늘게 나오면은 불 끄고 마지막에 넣어서 숨만 죽이시면 되거든요. 요 끝에를 조심해야 돼. 고기말이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말아놓고 손님들이 구워서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념장에 찍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집에서는 저처럼 한번 또 해보세요.
집에서는 일일이 네, 후라이팬에다가 식당처럼 구워서 먹기가 여건이 안 되잖아요. 미나리를 어떻게 썰을 건가가 관건이에요. 저는 이게 다른 그 정육점보다 이 집은 고기를 굉장히 길게 주신 것 같거든요. 반 나눠주시고 미나리는 미나리가 네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 훨씬 예쁘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 폭에 한 두 배로 가면은 되겠죠? 두 배. 음식은 정성이 가는 것만큼 네 품위가 품격이 있어 보이죠? 품격이 네,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네, 고기는 익으면서 또 붓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오면 딱 좋은데 이 집 고기가 너무 길어. 네, 이러면 이렇게 두껍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익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두 번만 돌리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한 번 반 정도. 네, 미나리가 풀리지 않게끔. 네, 이런 거는 빨리 안 익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반 갈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꼭 묶어야 돼요. 꼭 묶어야지. 저는 반으로 뚝 잘라서 고기가 더 많이 말렸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저는 한 길이가 이만큼이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네, 한 요 정도 두 바퀴 반만 돌아가면 되게끔 네, 절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불을 약간 예열을 해 놓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삼겹살을 올려주시는데 이 붙어있는 이음새가 먼저 밑에서 같이 이게 살과 살끼리 붙어있도록 바닥으로다가 놓고 익히셔야 돼요. 근데 고기가 좀, 네, 좀 길게 재단이 돼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밑바닥 익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이거 정말 대패삼겹보다 조금 더 베이컨보다는 약간 두껍게 그렇게 나오면 훨씬 좋죠. 네, 여기에다가 그냥 볶아도 되기는 하지만 의외로요 기름이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약간만 넣어주시고 한 스푼이나 넉넉히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네, 살짝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은 익으라고 두고요. 좀 팬이 넓어야 되겠죠. 네. 자, 이거 볶는 이유는 네, 야채의 향이 고기에 배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고기가 얇게 썰어갖고 오시는 게 관건이에요. 저는 노다지 잘하다가 그냥 늘 하다가 오늘은 참 조금 붉었어요. 그래서 네, 마늘 2실, 네, 굴소스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추 넣고 네, 이렇게 살짝 물을 약간만 넣으셔야 돼요. 네,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이 물로 이렇게 네, 스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굴려주는 거죠. 자, 물이 들어가면서 이 속에 고기가 다 안 익은 거가 또 더, 좀 더 빨리 익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거는 데코레이션 개념으로다가 넣는 거예요. 원래 사실 토마토가 심장으로다가 들어가서 심장의 에너지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심장의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늘 드시면 좋은데, 네, 오늘은 네, 색깔이 조금 붉은색이 들어가야 우리가 식욕이 더 생기잖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토마토를 넣었어요. 이제 그릇에 한번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네, 맛보겠습니다. 삼겹살이야 뭐 워낙 맛있잖아요.
네, 미나리가 들어가니까 뭐 그대로 맛있을 테고. 자, 너무 크니까 잘라서 먹을게요. 저는 네, 이렇게 자른 거 아까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네, 늘 삼겹살하고 먹는 네, 초고추장. 네, 초고추장은 곧 50, 그리고 조청, 쌀조청 40, 양조, 양조식초, 사과식초 30. 그래서 5, 4, 3 비율로 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또 초고추장이 들어가야 맛이 나니까 또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또 삼겹살 먹는 느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거 양념했던 간, 네, 수저예요. 간장에 레몬 간장인데 레몬 30, 간장 15, 청양고추 2개 송송 다져서 넣었어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쌀조청 20. 네, 여기서 청양고추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자, 네, 먹어볼게요. 네, 이건 또 이거대로 담백하니 매콤하니 또 다른 맛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소스만 2개 준비하시면요, 네, 그냥 소주 2병이 그냥 비워지겠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요, 한 가지 요리인데 벌써 세 가지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고기 두께 정말 얇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한번 요리해 보세요. 네, 신장 방광 약하신 분들, 그러면서 폐가 약하신 분들은 쪽파, 간이 더 약하신 분들은 네, 미나리 이렇게 네, 말아서 삼겹말이 맛있게 만드셔서 행복한 식탁, 건강한 식탁 꾸며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죠. 고맙습니다.